안녕하십니까. 강서365의 강서구민 영상기자단 박청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제한적이지만 여러 관람시설이 재개장되고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그동안 못했던 문화 나들이 해보시면 어떨까요? 물론 사회적 거리 두기는 꼭 지키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조선 역병에 맞서다 특별전, 즉흥연극 별별 외로움 공연, 서울식물원 SNS 콘텐츠 공모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생활 대부분이 변화를 겪을 만큼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확산되는 전염병에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허준박물관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순회전으로 조선 역병에 맞서다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기획 전시실에서 12월 6일까지 전시되며 다산 정약용의 마가회통, 조선 후기 기근구제를 담은 언해구황 촬료 등이 전시됩니다. 극단 목요일 오후 1시는 2030 청년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즉흥연극 별별 외로움을 공연합니다. 이번 연극은 오는 31일 저녁 7시 강서 양천 민중의 집 사람과 공간에서 노동과 마을, 삶의 드라마를 잇다라는 주제로 펼쳐집니다. 선착순 25명까지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관람 인원 제한으로 청년 노동자를 우선 선정합니다. 서울식물원은 SNS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서울식물원에서 촬영한 사진 또는 서울식물원의 가치, 정체성, 필요성 등을 함축하는 슬로건을 모집합니다. 접수기간은 11월 7일까지이며 12월 4일 서울식물원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선정작을 발표합니다. 금상의 경우 100만원의 상금도 수여되며 1인 최대 3점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식물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체온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다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한 주 되십시오.